BMW F07 OGT 차량의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해 볼게요. 오늘 작업하는 OGT는 CIC 옵션입니다. 여기 보시면 잭이 4핀이죠? 모니터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12.3인치 마감재를 걸 거예요. 아직 지금 작업을 한건 아니고요. 테스트 중입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PC됩니다. 일단 한번 걸어 본 거고요. 자, 지금부터 작업해 볼게요. GT는 여기 팔걸이 콘솔 스위치 부분 탈거해서 볼트 컵홀더에 있는 볼트 빼면 이 부분이 탈거가 돼요. 그리고 나머지 부분 탈거하면 됩니다. 오디오 조립했고요. 앞쪽에 이제 공조 오디오 쪽 조립했고요. 마감재 조립했습니다. 나머지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조립해 볼게요. BMW OGT 차량입니다. OGT 차량의 12.3인치죠. BMW OGT 차량은요, 마감재가 틀려요. 일반 F10, 뭐 F02 틀립니다. 전용 마감재가 사용이 돼서 12.3인치가 조립이 됩니다. 네. 탈거할 때는 쭉 이렇게 순서로 탈거가 되죠. 깔끔하게 마무리 됐고요. 순정 다 연동돼요. 무방 카메라. 억수를 통해서 차량 스피커 연결되고요. 유심은 지금 KT 유심이 들어가 있는데, 요즘 KT 유심은 스마트폰으로 받으시면 정상 작동 안 됩니다. 시공 하면서 아니면 이후에 안드로이드 모니터에 대한 정확한 IMEI 일련번호를 갖고 스마트폰용 유심을 받아서 연결해야 정상 작동합니다. SK 유심은 상관없고요. 어플 두 가지 쓰는 방법. 위아래로 어플이 보이는 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어플 반반 사용할 수 있어요. 지금까지 북한산이 보이는, 오늘은 잘 보이네요. 백년산 아래 기운 좋은 곳, 은평과 프레이스, 캡틴